같은 요리 묵은지 김치를 하면서 제가 맛나게 묵은지 김밥과 어묵 김밥을 매콤하게 말아볼게요. 얇게 이렇게 얇게 썰어주시고요. 청양고추 5개, 홍고추 2개, 씨를 제가 다 뺐어요. 이거를 쫑쫑쫑쫑 썰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져주세요. 대파 한 뿌리예요. 이 대파 한 뿌리도 쫑쫑 썰어주세요. 마늘 3쪽 쫑쫑쫑쫑 다져주시고요. 깻잎 두 묶음 준비했고요. 참치캔 270g 짜리거든요. 요에 마요네즈 두 숟가락 넣고 이렇게 잘 비벼주세요. 참치캔에 있는 국물은 다 꼭 짜셔야 돼요. 묵은지 김치 요거 물로 여러 번 씻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꾹 눌러서 물은 꼭 짜주셔야 돼요. 그리고 김밥에 들어갈 거라서 이렇게 찢어주세요. 넣을 만큼 찢은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꾹 짜주세요. 그러면 김치 국물이 더 나와요. 국물은 최대한 짜주셔야 돼요. 국물. 계란 10개를 휘리 잘 저어주세요. 흰자와 노른자가 잘 섞어지게. 여기 소금 밑간 이거는 조금만 해주시고요. 아주 조금만. 그리고 여기에 후추. 다져놓은 고추 있죠. 요 고추를 여기에 반만 넣으세요. 만약 매운 거 싫어하시면 요 계란에는 고추 안 넣으셔도 되세요. 고추 반만 넣어서 잘 섞을게요. 계란 지단은 조금 두껍게 붙여주세요. 10개를 반으로 두 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계란 부치실 때에는 불은 약하게 한 상태에서. 왜 그러냐면 이게 두껍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불을 세게 하면 아래가 타버려요. 그러니까 불은 약하게. 계란 지단이 이렇게 넓게 붙여졌어요. 두께는 조금 두꺼워요. 이것도 쓰실 때 좀 넓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커요. 이런 식으로 크게 썰어주세요.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시고 당근을 볶아주세요. 당근 볶을 때 여기 밑간은 하지 않을게요. 왜 그러냐면 김치도 간이 돼 있고 발베도 간을 할 거라서 여기에는 간을 하지 않고 그냥 익혀만 줄게요. 푹 익히지 마세요. 중간 정도. 그래서 하나 드셔보시고 약간 아삭하다 싶을 정도까지만 볶아주다 주시면 되세요. 기름을 좀 넉넉하게 넣어서 볶으세요. 어느 정도 익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묵을 넣으세요. 파와 마늘, 어묵을 넣고 이렇게 달달달달 볶은 다음에 여기에 물 종이컵으로 3분의 1 정도 부으세요. 진간장 2개 넣었어요. 고춧가루 한 숟가락 반. 그리고 매운 고추 썰어놓은 거, 다져놓은 거 넣으세요. 이거는 매운 어묵 볶음을 지금 하는 거예요. 물엿 3숟가락 넣었어요. 이건 시중에 파는 매운 갈비 양념이에요. 이거 한 숟가락 반 정도만 넣어서 같이 볶아주세요. 만약에 요 맛은 싫어하시면 안 넣으셔도 되세요. 근데 요 맛을 이거 매운 갈비 양념 한 숟가락에서 두 숟가락 정도 넣어서 같이 볶으시면 생각보다 상당히 맛있어요. 이제 달달달달 조금 더 볶아주시면 매운 어묵 볶음이 완성됐어요. 요거를 김밥에 넣어서 싸시면 진짜 맛있어요. 김밥용 밥은 조금 고실고실하게 밥을 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저는 기름은 참기름이든 들기름이든 그 원하는 거 드세요. 저는 들기름 넣을게요. 들기름 조금 넉넉하게 넣으시고 여기 참깨 넣으시고 건소금이에요. 건소금. 밑간을 하는데 처음부터 소금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하시면서 밥 비벼보고 드셔보시면서 간을 맞추세요. 이렇게 기름하고 깨하고 소금이 잘 다 섞어주세요. 밥은 주먹으로 한 주먹 정도 해서 얇게 펴발라주세요.
밥이 너무 두꺼우면 안 돼요. 넓게 이제 펴바른 곳에 계란 올리시고요. 요 당근, 묵은지 김치, 깻잎 두 장 이렇게 겹치셔서, 깻잎은 좋아하시면 깻잎 좀 두껍게 넣으시면 더 좋아요. 깻잎 넣으시고 여기에 마요네즈 있죠? 요거 참치 마요 넣어요. 깻잎을 이렇게 접어줘요. 김밥은 밥을 먼저 요 재료에 덮어요. 덮은 다음에 이렇게 말아주시면 돼요. 똘똘똘똘. 요 밑에 김 밑에 밥이 넉넉하게 있어서 꼭 다 잘 펴져야지만이 이렇게 눌렀을 때 밥이 김이 싹 달라붙어요.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김밥이 하나가 완성됐어요. 깻잎 두 장 이렇게 올려놔 주시고요. 여기에 매운 어묵 있죠? 이렇게 올려놔 주세요. 그런 다음에 깻잎을 감싸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요건 묵은지 김밥. 요건 어묵김밥이에요. 어묵김밥도. 어묵도 이렇게 따로 싸지만 묵은지와 같이 섞어서 싸도 맛이 좋아요. 한입김밥 크기로 제가 싸볼게요. 이건 꼬마 김밥이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꼭 이렇게 모시려면 막 조금 더 섞어서 이렇게 한입김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두껍죠. 재료를 제가 조금 많이 넣어서 그래요. 묵은지 김밥과 매운 오뎅 김밥 두 가지를 후다닥 해봤어요. 우선 보여지는 것만 싸고 제가 인사를 끝낸 다음에 나머지 재료를 가지고 김밥 20장을 다 쌀 거예요. 그래서 동생하고 같이 나눠 먹으려고요. 후다닥 묵은지 김밥 오뎅 아니다. 오뎅하면 안 된대요. 어묵 매운 어묵 김밥이 끝났어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고 가시고요. 자주자주 놀러오세요. 안녕히 계세요.